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보니까 너무 그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감춰서 키우게 되죠. 그때 그 부모가 모세를 본 눈이 뭐냐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해요. 토브라는 단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될 줄 믿고 아직도 아멘 안 하고 있는 입담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든 은혜가 있든지 말든지 다시 한번 한번 옆에 분을 인사했다. 주의 눈으로 보니까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현장, 가정과 사역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본문의 기적의 현장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빈 그물도 아니고 채워진 배도 아니며 주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럼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제목을 채워진 배로 말씀드렸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채워진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빈 배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4절부터 봤습니다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이죠. 5절에 보면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는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위하여 그물을 씻음으로 다시 한번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도 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흥사들에게는 집합이 금지됐던 코로나 현실에서 참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풀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3년 동안 약 2년 반, 약 3년 동안 있었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부흥사들에게는 많은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절망의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태원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또 북한은 매일같이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사용하는 로켓을 비롯해서 포탄 비용이 천억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자들은 헛장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는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보다 지금 교회 현장에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헌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는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갖고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은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총회합동봉사회 귀한 청교회장님 우리 전 모든 회원들이 이런 식의 희망을 증거하고 소망을 말하고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은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배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두 배에 채우니까 두 배가 다 잠길 정도로 많았다고 6절,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즉 환경은 불경기였고 불안기였지만, 환경은 모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경험 문제하지 마십시다. 상식을 말씀하지 마십시다. 지식을 말하지 마십시다. 경험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사람의 지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므로 빛이 있었고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식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심에 깊은 물이 곡간에 가둔 것처럼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구는 둥그입니다. 그 둥근 지구에 바닷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모여있습니다. 왜요? 이것을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심에. 믿어지지 않으셔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사역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속에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빈배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누구를 쓰셨는가? 선생님이 주인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비슷해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사건의 모습이 어디서 나면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생하셨던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합니다. 이 집에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머니는 종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종은 누구만이 명령할 수 있습니까?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가셨지만 그때 시켰더니 그 종들이 순종을 해요. 종들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물론 우리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주인으로 모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그분을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단지 우리가 복받고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로만 믿으면 복은 저절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뵈면 우리도 저분을 본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자, 저분을 우리 목사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자 이런 고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11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부흥사역을 하든지 또는 직장생활을 하든지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린 주님을 증거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시대의 선지 사역을 감당하는 부흥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위에 모든 것은 분토처럼 버리고 그것이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되었든 때로는 그것이 생명이 되었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종의 합동 부흥사회가 되어서 지금까지 쓰셨던 하나님 이후로도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데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